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12월 30일에 계속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1일 회의와 2일 회의에 이어 보고를 계속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을 강화하며 간부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제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영도력을 비상히 높이며 생기와 활력에 넘치는 전투적인 당으로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일꾼들이 당의 영도 사상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멸사폭말대리 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노동당 중앙연대 사업 정령과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무력 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보고에서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돈할 때 대하여 인민경제 주요 공업 부문들의 과업에 대하여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때 대하여 과학, 교육, 보건 사업을 개선할 때 대하여 증산 절약과 질 제고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 재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 외교 및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준비할 때 대하여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 때 대하여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세울 때 대하여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력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하여 간부들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 등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제기하시고 그 해결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천명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관 투쟁을 결심했다고 하시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승리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시면서 보고를 끝마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진 활로를 열기 위한 정확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원장 동지의 보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는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들을 제거해버리고 혁명적 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으며 자력 부강, 자력 본영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로 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 천명하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략 사상과 웅대한 실천 강령을 받아하는 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을 안고 해당 의정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이번에 분석된 모든 문제들과 새롭게 제시된 과업들을 지지 찬동하면서 결사 관철해 나갈 굳은 결심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전원회의는 해당 의정의 결정서 초안과 다음 의정으로 토의하게 될 중요 문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